왜? 왜 그래?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색깔 더 이쁜데 베이비 핑크야. 맛은 베이비가 아니야. 자, 여름 칵테일의 대표적인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칵테일 중에 하나인 다이키리를 만들어 드릴 건데, 다이키리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. 그 중에서 오늘 만들 칵테일은 헤밍웨이가 마셨던 스타일의 다이키리를 만들 거예요. 헤밍웨이가 되게 당뇨가 있었대요.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생과일을 넣고 해가지고 그 바에 앉아서 12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이 기니까 이만한 물통에다가 12잔을 또 담아서 집에 가는 길에 12잔을 총 24잔을 마셨다는 그런 건데, 당뇨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과일의 당이 얼마나 근데 저번에 피치에게 헤밍웨이 다이키리를 만들어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깔끔한 버전. 그리고 이번에 만들 거는 그 스무디, 그러니까 프로즌 헤밍웨이 다이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실제로 헤밍웨이가 프로즌 스타일로 마셨대요.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가는 재료입니다. 럼 베이스고요. 그리고 생 자몽이 필요하고, 생 라임, 요거는 마라스키노, 룩사르도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마라스키노 체리. 술인데, 이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, 와, 체리 맛, 체리 술이다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지만, 실제로 마셔보면 되게 좋게요. 그리고 슈가케인, 이렇게 들어가고, 요거를 이제 블렌더를 사용을 해서 프로즌 스타일로 만들 건데, 일단 잘 보이게 제가 여기 믹싱 글라스에다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갈도록 할게요. 원래 다이키리는 요거보다 럼이 좀 덜 들어가고 뭐 시럽이 좀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, 헤밍웨이는 이제 당뇨 때문에 럼을 더블로 넣고 네, 단맛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단 거 싫어. 어떤 거 아닐까? 간파리 드시라고 해. 뭔가? 가자. 어떻게 짜야지? 이렇게. 아. 원래 그렇게 짜는 거야. 이거 뭐야? 아니, 과격하게 좀 보이고 싶어서. 멋있어요. 상남자. 근데 집 짜는 것도 힘들어. 그리고 더 들어가야 돼요? 이제는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다 딱 라인까지만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.
자,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믹서기에 김이야? 김? 김. 짠. 해밍웨이 프로즌 다이킬입니다. 짠. 네. 지어보세요. 흘릴 것 같아. 맛은 베이비가 아니야. 맛은 베이비가 아니야? 그거 뭐 끝이야? 일단 먹어봐. 아, 천천히 마시려고.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. 베이비 아니야? 베이비 아니야. 전혀 아니야. 근데 막 어디서 먹은 냄새는 되게 근데 상큼해. 뒤에는 깔끔해. 베이비가 아닌데 깔끔해. 이거 맛있는데? 뒷맛이 깔끔하지. 응. 되게 맛있는데? 되게 까진 않냐? 넌 취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애야? 네 취향이 더 이상해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요? 취해. 내가 잘못 마신 건가? 깔끔해 근데. 아니 잘못 마셨다기보다는 그냥 개인 취향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죠. 에어컨이랑 항상 같이 틀고 냉수 마시는 뭐라고? 에어컨이랑 뭘 틀었다고? 그건 아니다. 네 에어컨이랑 선풍기 같이 틀고 술만 나요. 안 시원한 정도. 아 시원한 정도. 근데 막 뭐가 다 하나가 세지가 않고 그래. 조금씩 나면서 깔끔해. 약간 동치미 같은 동치미? 시원해? 진짜 시원해? 8월은 동동. 자,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? 4점? 4점? 전 5점. 5점? 5점. 전 8점. 8점. 왜 다들 이렇게 막 좋다 이렇게 했던 거 치고는 점수가 높지가 않아. 4점, 5점, 7점, 8점, 4점, 5점, 8점. 그러면 17점이니까 6점, 5점이 되겠네요. 자, 해밍웨이 프로즌 해밍웨이 다이키리 6점, 5점입니다. 이걸 왜 12장 마셨는지 알겠어. 더우니까. 12장 챙겨 가. 더우니까. 더우니까 이걸 계속 마신 거. 그러면 그 말은 동치미가 있었으면 동치미도 열두 잔 마셨던 거잖아. 약간 동치미. 해밍웨이가 동치미를 먹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징그러워.